네, 오늘 오늘은 은 5월 2일 그 음력으로는 3월 초이, 초이틀이죠. 부처님 오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요즘 뭐 제가 일론모스크 말씀 많이 드리는데, 아무튼 우리가 사는 곳이 가상세계다, 상이다, 상. 이제 그런 얘기를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했죠. 근데 부처님이 혹시 이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몸 받아 오신 것은 아닐까? 예, 사실 부처님 경전 보면 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이 얘기를 이제 다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특히 대승 경전 쪽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많이 달죠. 저도 뭐 저도 지금 두 군데 이제 달았는데 최근에 절을 다녔기 때문에 또뭐 가게 되면 또 달고. 근데 등을 다는 이유는 정말 어둠에 있던 나를 밝음에 있는 나. 그래서 무명을 밝히기 위해서 등을 원래는 그렇게 다는 거죠. 무명을 밝히기 위해서 등을 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우리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그 사찰에 이제 뭐 경제적인 그런 데도 도움이 되니까 이제 솔직히 그렇게 돼서도 등을 답니다. 근데 작년에는 아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 초파일 등을 아프리카 토고의 서른다섯 개 학교에 등을 달았어요. 아, 이렇게 우리 이렇게 동참해 주신 분들, 교과서 음, 35개 학교에 이제 교과서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 20년 넘은 교과서 쓰고 있다. 그래서 올해까지 작년하고 올해 2년 그 토고 정보 프로젝트인데, 이제 그거를 반을 저희가 부담하기로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좀 지혜롭게, 내 마음, 내 마음의 어둠을 밝음으로 만들게 되려면 내가 남을 내가 남의 어둠을 밝게 해 주면 법계도 나의 마음을 밝게 해 주는 이제 그런 이치죠. 그래서 이제 추파일 부처님 오신 날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등을 켜 주고 또 크리스마스 날은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보내 주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참하실 분은 뭐댓글 교과서 하나에 한 7불, 6불, 7불 정도 하니까 만 원만 보내도 참뭐 많은 학생들을 30 2만 2만 몇 명이든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아 어, 아. 그래서 이제 뭐 보내 주게 되면 어 만원하게 되면 우리가 한 8, 올해는 한 8불 야 8불 정도 되니까 댓글 제 달아 주시든지 어 아침 10시 이후에 598의 3 7삼3 3으로 전화 주시면은 이제 NGO 그 계좌를 불러 드릴게요. 그러면 보내 드리고 명단을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톡으로 보내면 초파일 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한테 그 뭐 등대하는 거죠? 여기 저기 뭐 여기 이름표 달리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론 이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 이 가상현실이다. 그래서 이슬람 월드 가브먼트서미시네요 거기서 이제 삶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라고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론머스크에게 삶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게 나이가 들으면서 많이 바뀌는데, 참,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상현실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상현실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혹시 게임을 해봤냐 그래서 (40년) 전에 이제 우리가 뭐 뿅뿅뿅 뭐 이런 거할 때는 어 내가 뿅뿅뿅 나는 사람은 사람이고 게임은 게임이었는데 이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이거든요 이게 계속 보니까 어 이제는 게임과 현실이 구별이 안 되는 거진 안될 때까지 왔다. 그러면서 여기서 0.1%만 더 발전을 하게 돼도 현실과 게임은 구별이 안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게임이 과거에 그런 게임이 과거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 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평행 우주론 얘기도 나오고 이게 이런 게임의 게임이 아~ 어, 인간 의식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이미 그런 있던 것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외가람 내가람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인간들이 하는 것은 하늘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게임도 제가 하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가 없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딘가에 어느 차원 세계에 존재하지, 이미, 이미 어느 차원 세계에서 존재하던 것을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고 수준이 같아지니까, 혹시 지금 나타난 것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임 중 하나에 이미 우리 우리가 그런 게임 중 하나에 이미 편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실과 게임이 인간의 지능과 기술과 과학이 발달할수록 같아지는 거 아니냐. 여기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금강경이나 상이라든가 이제 공부하면 뭐 상노름 하지 마라 환화공신이라는 말 스, 스님들 법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환화공신이라고 그면 뭐예요? 게임이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게임이란 말이 없었으니까 연극이라고 했죠. 줄에 달린 연극이라고 했죠. 이런 거를 이제 참뭐 불교 신자도 아니고 유태인도 아니고 전 세계 최고 각부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지금 말씀드리지만 세계 최고 부자예요 뭐저뭐 빌게이츠니 뭐 이런 사람들 다 제끼고 세계 최고 부자예요 이 사람이 4월 29일날 자기가 자기가 여태까지는 이런 오른쪽 왼쪽 왼쪽에 이제 자기가 좀 있다가 2008년도에 어 이게 시간이 갈수록 자기 친구들이 너무 좌향으로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좌우는 뭐 좌파 우파 그런 개념은 꼭 아니에요. 좌라는 것은 좌뇌, 이성, 물질, 계산 이런 거죠. 그 자기는 2012년도가 돼서는 조금 오른쪽으로 왔다가. 작년부터는 완전히 완전히 오른쪽으로 왔다 오른쪽으로 왔다 이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좌파 우파 이런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좌뇌는 개인주의적이잖아요 오직 개인주의적 물질주의적 그러나 이제 우리의 우뇌는 이게 어 서로 간의 공동체 아, 공동체, 사랑, 아, 공생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러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엘론 머스크가 가장 이그왜 이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거짓말이 일반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목으로는 자기 자기 아들이나 딸 하나 때려도 감방에 가지만 컴퓨터에는 가명으로 뭐 남에게 별의별 욕을 다 하고 막 없던 얘기 거짓말로 지원내도 책임을 안 묻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비도덕적이 된 거죠. 실명 얼굴 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숨어서 익명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 이런 게 아주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고 이제 그랬는데 세상에서 제일 (1등) 부자라는 건 그만큼 세상의 판을 잘 읽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사의 흐름과 아~ 자기 자신의 이제 돈의 운용 사업의 방향을 제일 잘 읽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태풍의 눈이 만들어질 때는 왼쪽으로 막 돌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갖고 태풍, 태풍의 눈이 완성이 됐을 때는 오른쪽으로 크게 이제 방향을 하면서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전히 물질 중심이라든가 이렇게 개인주의 지금 그동안 우리가 최근 한2삼 30년간 너무나 익숙했던 가명 그 가면 쓰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끝난 거 끝난 거 같아요. 뭐 예전에는 뭐 군대 가면 다 이틀에 담배 한각씩 주고 그랬는데 요즘 뭐 담배 어디서 피지도 못해. 사회가 바뀌면서 다.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성매매도 굉장히 자유스러운데 어느 날부터는 그게 안 되잖아요. 사회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바뀌는 좌로 돌 좌로 돌면서 힘을 쌓아오던 태풍의 눈이 이제는 우로 방향을 틀었다 우로 방향을 틀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세상 사의 판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앨런 머스크의 이제 가상현실 얘기를 보면 오늘 금강산 매경이 그건데. 이런 말이 있죠. 불불교의 무명실성, 즉 불성, 환화공신, 즉 법신. 무명무명하지만 무명의 참 성품이 그대로 부처의 성품이요, 환이요, 화요, 공이요 하는 헛개비 같은 텅빈 몸이 그대로 법신 법의 몸이다. 그런데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일체 법이 환화공신 생김도 없고 소멸도 없는데 하나가 아니라고 합니까? 저이 말씀은 제가 뭐 자주 드리, 뭐, 이게 사람들이 이제 불이라고 그러면, 불이. 둘이 아니다 그러면 둘이 아니면 하나인가 보다. 아니죠. 둘이 아니라고 그랬지, 하나라고 그런 건 아니죠. 그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원 하나 뭐 하나님 이러는데 하나는 아니라는 거죠 둘이 아닐 뿐이지 하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지장 보살님이 지금 부처님한테 여쭈 보니까 이어서 세존 이어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법은 머물지도 않고 머무는 곳도 없으며 모습과 숫자로 의미되는 존재라는 것도 다 공허한 것이어서 없는 것인데 이 환화공신의 내가 그렇게 사실은 둘이 아닌 둘이 아닌데 둘이 아닌데 이게 둘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이게 가상이야 나도 나도 가상 나도 가상인 줄 모르고. 남도 가상인지 모르고 나도 가상인지 모르고 산이나 강이나 물질도 가상인지 모르는 중생들이 있다고 집착하기 때문이니라. 어 오늘 뭐 조금 전에 친구하고 근데 친구 뭐 대마를 대마초를 펴봤다고 해요. 근데 어, 대마초 펴면 뭐 뭐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대마초를 한대 피고 난다면은 가령 이제 오인조 뺀 오인조 이제 그 보컬 그룹이다 그러면 뭐 싱어 있고나 포스트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뭐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뭐네 명이 한다, 다섯 명이서 한다 그러면 뭐 너는 드럼, 뭐너 너는 너는 베이스 기타, 너는 세컨 기타 뭐 이렇게 정하면은요 대마초 딱 피고 그렇게 정해놓고 대마초 한대 피면. 그렇게 드럼을 쳐도 드럼이라고 지명받은 사람은 거기서 드럼 소리만 들리고 베이스 소리만 들리고 그렇게 그 사람한테는 그것만 들린다고 해요. 대마의 환각효과라는 게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집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있음을 없음으로 만든 다음에 또 하나의 있음을 만든다고 딱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런 게 있었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 그렇다고 믿고 있던 것들은 정말 대마초 한 대만 피워도 샥 없어지고, 거기서 다시 누가 새로운 또 법을 하나 세우면 그 법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 가 이거를 이제 그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작용은 같은데 대응이 달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서봐 비유하면 삼천 대천 세계의 산과 강과 골짜기와 땅에 나는 모든 초목이나 숲 그리고 약초가 많지만은 각자의 그 이름과 모양이 다른 다르, 다느니라 오승택이 다르고 누가 다르고 다 다른 것처럼 먹구름이 가득히 퍼져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덮고 일시에 큰 비가 고루 내려 흡족하면. 초목이나 숲이나 약초들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잎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 나무들의 크고 작은 것들이 상중하에 따라서 각자 자기 비를 받느니라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지만은 각자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그한 비로 자라고 크며 거기서. 여러 가지 꽃이 피고 여러 가지 열매를 맺고 땅도 비록 한 땅이고 한 비로 적시는 것이지만 가지 가지 풀과 가지 가지 나무와 가지 가지 꽃과 다 차별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작용에 의해서 모든 결과가 일어나지만 하나의 작용하에서 모든 결과가 일어나지만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요. 업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 다르고 인식함이 다르니까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예를 들면 아프리카 대륙이 제일 크잖아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난, 나는 그 산물이 다 다르고 또각 지역마다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다 다르잖아요 요즘 이제 우리도 뭐 옛날에 다 달랐었죠 우리도 옛날에 다 달랐었는데 이제 교통이 발달되고 이런 유통업이 막 진화하게 되면서 참, 구경하지도 못한 거 먹고 하지만, 다 이렇게, 하나의 태양, 하나의 달, 같은 별, 그리고 같은 물, 같은 대지에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라고 할 수도 없고, 둘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걸 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가 금강경의 상, 불교에서는 상이죠. 그 상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 아닐까. 그거를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기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바뀌는 건데, 우리처럼 경전을 통해서 아는 거는 아니지만, 컴퓨터 초창기부터 어설픈 컴퓨터 초창기부터 지금 발달된 컴퓨터의 세계를 보면서 야 이게 옛날에는 가장 이게 옛날에는 그냥 게임이었는데 현실하고 구별이 안 되네. 가상과 실제가 구별이 안 되네. 이만큼 와도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가상과 실제가 같은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말이. 제가 공부한 경전으로 봐도 100%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다고 알면, 남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남이 아니고, 불가능한 건줄 알았던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인식하는 게 다르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게 다르고, 자기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인식하는 게 다르고, 고통을 인식하는 게 달라지겠죠. 이것을 금강산맥경에서는 믿음이라 그랬고 이 믿음의 단계에서 생각의 단계, 생각의 단계에서 수련의 단계, 수련의 단계에서 행동의 단계, 그리고는 뭐 가장이니 현실인 거딱딱 딱 놓고 하나처럼 행동하는 거죠. 부처님 무명을 밝히고 우리가 등을 달지만 뭐등 달아갖고 뭐 저기 뭐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더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만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제대로 아느냐.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정말로 법계와 내가 둘이 아니고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 단지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여래를 나는 아직 믿지도 못했기 때문에 쓰지도 못했구나. 한번 써보시죠. 네 오늘 4월 초 이틀 이렇게 음,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아프리카 뭐 1인당 만 원이니까 여기 시꺼먼 나라의 시꺼먼 애들 시꺼먼 세상에 한번 등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